너무 반가운 분들이 이 반가운 시간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돌 2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우리 수현 선배님, 미콜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의 OST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현 선배님, 미콜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콜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또 수현 선배님께서는 그 코너 게스트로 또 종종 영세도 출연을 해주셨었어요. 네,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또 찾아와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금 이제 솔로 앨범 나와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니콜 선배님께서는 지금 웬디 영씨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 일단 웬디님을 이제 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너무 활기차셔서 네, 너무 밝으시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어색하네. 이예요? 이예요? 네? 아니요, 아이요. 아이예요. 이가 되고 싶은 아이. 아, 하지만 아. 이가 될 수 없는 아이. 아. 근데 가끔 이가 나와요. 아, 반반. 진짜요? 아, 그죠. 뭐 평상시엔 아이, 이제 네. 가끔 흥분할 때 이. 네, 맞아요. 맞아요. 반반이어서.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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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소위 말하는 우리 2세대 아이돌 분들의 컴백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오신 두 분도 2세대를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우. 두 분의 그 데뷔 연도가 그쵸. 정말 비슷해요. 우리 수현 선배님께서는 2008년도 데뷔를 맞습니다. 하셨고 우리 니콜 선배님께서는 2007년도 데뷔를. 와. 네. 네. 아, 엄청 많이 봤죠 옛날에. 아, 그럼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데뷔 무대를 리허설 봐갖고. 아, 진짜요? 네. 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디 이런 비하인드 듣고 싶어요. 너무 또 그때 노래 제목이 어리지 않아였잖아요.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맞아요. 제가 그때 드라이리였을 때 앉아 있었거든요. 와, 앞에. 그래서 네. 기억이 나요. 여름에. 아, 기억하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눈가까지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숨이 거칠어져가지고 마스크가 호흡이 잘 안 돼. 아, 네, 맞아요. 예. 어, 아니, 근데 데뷔 연도가 조금 비슷하면은 서로 약간 응원하게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아, 그렇죠. 이게 최근에도 이제 음악 방송을 활동하다가 이제 선배님 만났는데 오히려 되게 이런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편하게 인사드릴 수 있고 네. 네, 그때 당시 뭐 활동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제 노래를 냈는데 되게 뭐랄까 익숙한 얼굴을 이제 오랜만에 가족 만난 느낌처럼 네, 오랜만에 약간, 친척 느낌 네, 활동했을 당시에 이제 만났던 분을 이제 다시 만나니까 좀 더 반갑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했는데. 저는 아직도 짬피라 아직도 들어요. 아, 진짜 저 플레이리스트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아, 라커 에너지 올리는 점핑. 와. 아니 우리 5490님께서 영수에 지금 인간 비타민 3명이 온 것 같다고. 아, 그러니까요. 약간 비타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 상큼한 비타민 C 같고 아, 되게 뭔가 에너지 드링크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수현 선배님께서는 네. 그쵸, 에너지 드링크 네, 광합성 에너지. 스타일 네. 햇빛이 비타민 E 네, 약간 에너지 드링크 네. 그 느낌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현 선배님께서는 데뷔 14년 만에 또 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앨범 제목이 Count on Me. 아, 네, 맞습니다. 네,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Count on Me 그 뭐지? 잠시만요. 네. 의미대로 네. 그냥 날 믿고 같이 네. 와줘라 이런 네, 의미가 네, 담겨져 네, 있고 네. 전체적으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들로 네, 가득 채웠고요. 일단 타이틀곡은 소주의 요정이라는 네. 곡인데 굉장히 제목이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우리 수현이가 이제 트로트로 아, 그래. 아, 이제 방향을 바꾸는구나라고 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들어보면 네. 아, 왜 소주의 요정인지 아~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네. 약간 그냥 되게 즐거운 곡이에요. 사랑스럽고 설레는 곡이라서. 그냥 누구나 언제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네. 이게 그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 제목을 오마주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약간 제가 원래 샴푸의 요정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내가
한 사람을 너무 진짜 좀 더 좋아하고 좋아하고 싶고 또 근데 약간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비유할 것이 좀 필요했어요. 에이. 그걸 이제 소주로 선택을 한 거고요. 취했다. 취해버렸다. 맞아요. 너한테 취했다. 이게 짝사랑을 기분 좋고 설레게 표현한 곡이고 또 소주를 한 잔씩 먹으면서 취해가는 감정이 또 아, 그 맞아요 맞아요 쓴맛도 막 또 느끼나요? 네. 가사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가사가 그 후렴구 첫 부분이 쌉쌀한 달달한 네. 아찔한 거예요. 네. 처음에 먹으면 좀 쓰잖아요. 네. 그다가 조금 달고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 이 몸속 안에 네. 위에서 약간 차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죠. 아, 딱 그 차가운 소주에 네. 들어가면 싹 그거.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니 그러면 곡 녹음할 때 디테일을 신경 엄청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이게 예, 감정 이게 혼자 표현을 해야 전곡을.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그 소주 한 잔 먹을 때 그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싶었어요. 했어요? 아니 아니요 술은 안 먹고요. 술 먹으면 목이 잠겨서 아 느낌 안 나는데 한 잔 마실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감정이 안 나. 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약간 초반에는 좀 제가 좀 설레임을 많이 느끼게 네. 하도록 좀 그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에너지틱하게 좀 나오게끔 이렇게 제가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빌드업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듣는데 되게 약간 뮤지컬의 한 장면이 되게 그려지는 듯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래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감정선도 그렇고 뭔가 되게 뮤지컬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무대도 약간 그런 뮤지컬 네. 한 넘버의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작곡가님이 녹음하면서 연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그 느낌대로.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이렇게 했었죠. 네. 좀 창피했는데. 아니 아니요. 연기도 엄청 잘하시던데. 맞아요. 숙취 메이크업까지 했잖아요. 예, 살짝 볼터지게. 선배는 나 자세히 보셨네. 데뷔 무대부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실 수밖에 없죠. 아, 사실 제가 이 앨범 소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아까 네. 데뷔 무대 때문에 멘탈이 좀 나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실래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완벽했어요? 예, 잡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니콜 선배님도 새 네. 디지털 싱글 앨범 네. UFO를 발매하셨습니다. 아~ 자! 네. 네, 신곡 UFO 어떤 곡인가요? 네, 일단 UFO와 이제 You Will Find Our Galaxy의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담았는데요. 네. 그 이제 새로운 사랑의 설레임을 좀 우주에 비유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그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뜻을 오히려 미확인된 감정, 그 설레임이라는 뜻으로 네. 이제 좀 풀면서 네. 이제 우주라는 곳이 또 신비롭고 저에게 익숙치 않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저에게 익숙치 않은 곳을 이제 뭔가 explore 그러니까 찾게 네, 되는 네, 찾게 되는 네.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지가 안아 시도 당황하셨어요 지금 눈가가 지금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중간에 익스플로리 익스플로리 찾는 아 찾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타오메 약간 찾게 되는 아 네 아 이번에 또 곡에 직접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네 아 너무 이제 이 딱 데모를 들었을 때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뭔가 그 뭔가 미확인된 감정 뭔가 이제 우주에 막 가면서 막 뭔가 그 설레임을 좀 막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막 연애든지 뭐 여행 갈 때든지 그냥 어떤 면에서든 설레임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되게 담겼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살짝 손대게 되더라고요. 네. 계속 작사를 참여하셨던 아니 우리 김유미님께서 와 곡 설명 쏙쏙 들어오신다고. 우와. 저 완벽하게 아 진짜요? 곡 설명도 해주셔가지고 한국 많이 들었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토종 한국 분인데요. 저보다 곡 설명 쏙쏙 들어오는 제가 문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근데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역시 이게 명 DJ 달라요. 그 끌어내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그래도 8년 만에 선배님께서 국내 컴백이라 좀 약간 긴장도 되시면서 약간 우유곡절이라고 하죠. 그 업다운이 좀 생각보다 심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막 예를 들어
빨간 불 보이겠지? 막 옛날에는 사실 그 리허설 한 번만 하면 다 외웠거든요. 어디서 이제 불이 켜질 건지. 근데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대충 이게 막 한 100에서 한 7, 80만 되고 그리고 또 뭐랄까 그냥 일주일 이미 했는데 네. 그날따라 제가 나 이제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생각했더니 갑자기 딱 시작하기 전에 손발 막 다리가 덧도는 거예요. 딱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상하게 진짜 이렇게 막 덜덜덜덜덜. 네, 왜 그 생각한 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을 막 차리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번에 막 하면서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다시 화장하고. 아, 그래도 우리 멤버분들께서 또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멤버들이 역시 이게 또 성격을 아니까 좀 뭔가 이제 직접 오는 날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하루의 시작이 다르고 막 이제 사실 제가 뮤비 찍은 날이 그 엄청 비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확인 문자를 못 보내겠는 거예요. 막 오고 있어든지 그냥 오기 좀 그러겠구나.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좀 사실 너무 뚫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9시, 10시에 딱 나타나서 갑자기 그냥 막 너무 신나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딱 그 프리 연기 하는 씬이었는데 옆에 막내들이 막 언니 좀 이런 것도 이상하고 디렉을 해주셨구나. 네. 뭔가 제가 너무 얌전해진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언니의 옛날 모습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옆에서 막 계속 이게 해주니까 좀 더 잘 나왔던 거예요. 아니 제가 뮤비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들었지만 노래를 듣고 뮤비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맞아. 이게 약간 넋을 놓고 봤어요. 저희 헤어샵 분들이. 당연히 메이크업 센 분들도 이런 꾸며주신 것도 있지만, 이 외모와 이런 너무 느낌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동작도 뭔가 이런 손짓 하나도 그렇고, 그냥 이 뭔가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다 예뻐서, 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너무 넋놓고 봤고, 그래서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돌려봤어요. 진짜? 진짜 너무 예뻐서. 너무 칭찬인데요? 빠져들었대요. 너무 칭찬받았는데. 약간 그 인어공주 느낌. 에리얼 같은 머리도 약간 색깔이 이어져가지고. 먹고 싶은 거라도. 너무 강한 칭찬을 받았는데. 진짜 너무 예쁘셔서 너무 넋놓고 봤습니다. 머리 너무 피게 되고. 아니, 정말. 말해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현 선배님 또 니콜 선배님께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신곡을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수현 선배님의 신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수현 선배님의 소주의 요정. 쌀쌀한 달달한 아찔한 그대 눈을 뗄 수 없죠. 꽃처럼 꿀처럼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방금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뭐예요? 저랑 멤버 슬기. 나 방금 잠깐만 귀 녹았지? 안 녹았지? 나 깜짝 놀랐네. 와, 너 뭐야? 이렇게. 이번 앨범에 또 멤버분이랑 같이 불도 듀엣곡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듀엣곡 있어요. 멤버가 My friend. 제 노래는 Best friend. My friend. 네. 네. 그 틴탑 니엘 씨랑 함께 했었어요. 네. 멤버 아니 니엘 선배님과. 네, 맞아요. 멤버 선생님. 맞죠? 왜냐면 다 멤버 같죠. 우리 다 친 거예요. 네네. 니콜 선배님도 내 멤버 같고. 네네. 보내주신 문자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0님께서 소주의 요정이라는 제목 외에 다른 제목 후보들이 있었나요? 맥주의 요정이라든가 칵테일의 요정이라든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제목 후보들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무조건이야 소주의 요정? 무조건 그냥 소주의 요정이었고요. 사실 이게 이 술이라는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고민하게 돼요. 근데 입에 붙는 게 그냥 맞아요. 소주의 요정이 그냥 제일 낫고 맞아요. 사실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취해가는 느낌과 그 느낌이 맞아요. 없어.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찰떡 같아요. 뭔가. 네. 그쵸, 막 와인의 요정 이건 안 나오잖아요. 네. 약간 음미하게 되는 약간 네. 와인의 요정 하면 약간 입으로 이렇게 되다가 한번 소주를 바로 넘어가요. 네, 네. 맞아요.
또 우리 07 이사님께서는 니콜 형 음악방송 보러 갔다가 수현님 무대 봤는데 숙취 볼터치가 인상적이었어요라고. 아, 저 일단 우리 니콜 선배님 음악방송 보러 왔다가 저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약간 이제 저도 되게 조금 예쁘게. 좀 과한가? 좀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화면 보니까 잘 어울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피치 피치. 네, 네. 좀 귀엽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숭아빛, 복숭아빛. 네. 그리고 원래 실제로 봤을 때 되게 과해야지만 방송에서는 그쵸? 예쁘게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조은정님. 네, 네, 조은정님께서 선후배 간의 케미가 짱짱 터지네요. 서로서로 으쌰으쌰. 오늘 너무 재밌나요? 노래도 짱!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인가요? 좋아요? 이거 저희가 아. 좋냐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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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아. 좋아요. 네. 갑자기 질문이 오니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선배님 다음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금태섭님, 니콜님, 수연님, 요새 엔딩 포즈 유행인데 생각해놓은 엔딩 포즈 있으신가요? 영스에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엔딩 포즈 핫하죠. 못했던 엔딩 포즈나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라던가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엔딩 포즈라던가 하고 싶었던 거라던가. 아,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스태프들이. 아, 제가 너무 민망해하니까. 아,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나 똑같아. 저도 민망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 이게 약간 시간이 5초가 한 30초 같잖아요. 아니 한 3초부터 이미 왜 안 꺼지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간 불이 계속 꺼져 있고 맞아요.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럼 계속 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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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옆에 쓱 보게 되고. 네, 맞아요. 하트하다가 이렇게 되고. 아, 근데 이거 약간 우리가 우리 웬디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저희보다 맞아. 그 엔딩 포즈 경력이 요즘 시대에 네, 제가 저희 팀에 제일 못하긴 하는데 이게 카메라다 하면은 네. 보고서 아 이렇게 1초, 2초, 3초 1초, 아, 1초, 2초, 3초 이렇게. 1초, 2초, 네, 3초 아니면은 뭐 요새 이런 메시지 같은 거 써가지고 나 그거 해보고 싶어요. 요즘 친구분들 보면은 여기다 뭘 써요. 네. 뭐 자기 팬클럽이나 네. 뭐 이렇게 하고 네.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런 거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도 보내주세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우리 수현 선배님 또 니콜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겁니다. 두 분의 이번 신곡이 소주의 요정 그리고 UFO잖아요. 각각 사랑을 소주 그리고 우주에 비유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실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좋다. 네. 지금부터 사랑은 땡땡 같다.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사랑이 나무 같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줘야 했어요. 등등. 아, 민지 씨가 한 게 아닌데. 네, 여기서 등등. 이거. 아. 네, 등등. 아, for example이구나. 네, example. 아, 영어 잘하시네요. Oh, example. Thank you. Perfect.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사랑을 개성 있고 재밌게 비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차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니콜 선배님의 신곡을 들어봐야겠죠? 니콜 선배님의 UFO. 우리 니콜 선배님의 UFO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무대랑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뮤비를 보면은 진짜 여러분 뮤비 여러 번 봐야 돼요. 왜냐면 노래도 들리지만 약간 샤
사랑하기 같잖아. 네, 맞아요. 그냥 넉넉히 보게 되니까 뮤비를 몇 번 돌려서 볼 수밖에 없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노래 되게 목소리가 되게 네. 노래로 들었을 때는 말할 때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네. 어른스러워요. 네, 어른. 제가 아, 말할 때요? 아, 지금도 어른이지만 아, 노래로 지금 들었을 때 노래가 더 어른스러워요. 네. 지금은 뭔가 좀 더 귀여우신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말씀하실 때.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노래는 뭔가 약간 숙성된 아, 성숙한 죄송합니다 선배님. 뭔가 더 이 음악의 느낌을 잘 타고 있다.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성숙한 느낌이 든다.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오사구공님께서 신봉단선 라인에 니콜린 신곡 뮤비 맨날 틀어져 있는데 출퇴근길에 보는데 너무 상큼해요라고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노란 색깔 선인지 어딘지 너무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전 잘 이 색깔 빨간 선이라고 합니다. 보러 갈까? 한번 모자 쓰고서 한번 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개성 있게 사랑을 비유해 주셨는지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네.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아, 네. 86, 죄송해요. 네. 8650 사랑은 수현이다. 신수현이 사랑둥이 그 자체니까. 와! 이거 내가 읽을 뻔했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하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제가 수현 선배님한테 그랬는데 저를 막 민망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저는 뭐 네네네. 이거 뭐 어려워요. 네. 내가 8650님이 사랑은 수현이다. 점점점점. 신수현이 사랑둥이 그 자체니까. 라고 아~ 전해주셨습니다. 아~ 사랑은 수연이다. 네. 아~ 호흡 들어가야지. 아, 아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아~ 그걸 이복자님의 혹시 네 진짜. 이복자님께서 사랑은 라지아니아 같아요. 라지아니아 겉면도 맛있지만 그 안의 맛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두근거림이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뷰 되게 좋다. 라자냐. 아. 라자냐. 또 1584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생각났어요. 사랑은 청양고추다. 오. 먹을 때는 꼭 필요하고 맛있고 좋지만 이별하면 그렇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눈물도 줄줄 흘리고요. 아. 이게 표현력이 오, 대단하시네. 야, 좋다. 청양고추. 네,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0551 사랑은 디저트 같다. 아무리 배불러도 항상 먹게 되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랑할 시간은 있다. 와, 맞다. 예스. 야,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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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또. 네, 이재영님께서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상대는 최소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고 아~ 하셨거든요. 태윤아 잘 지냈니? 라고. 아 이게 또 혹시 아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여기까지. 아 최소 4계절을 겪어봐야 하는군요. 그러면 1년 네, 1년 정도로. 아 하나 배워가네요. 네 배워갑니다. 네네. 또 박민서님께서는 사랑은 버스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 근데 타이밍. 진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런 게 있나 봐요. 저 진짜 궁금한데 두 분께 이 네. 사랑이라는 게 운명과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된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질문이 아 이게 와 운명이다 만들어야 된다. 저는 운명도 있긴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다. 편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아무리 막 가지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아, 타이밍이든 아, 타이밍도 그렇고 그냥 제 짝이 아니면 아, 그냥 아닌 건 아니다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서 자, 네. 그래요. 너무 좋은 문자 주셨구만. 네. 갑자기 되게 딥해졌어요. 문자에서 갑자기. 아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이 아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어, 네 이런 거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비유 만나봤고요. 그룹 이야기들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네. 우리 카라 선배님들의 데뷔 15주년이구나. 와. 와. 네, 너무 오래됐어요. 와, 아니 이런저런 활동들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 네. 저희 그룹 활동을 이제 저희가 꾸준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15주년이 너무 중요해서 웬만해서 올해 안에 뭐라도 할 네.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접해갈지 어떻게 다가갈지만 이제 좀 애매하다기보다는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난 건데요. 저희는 올해 안에 그래도 15주년이기 때문에 그게 더 뜻깊을 테니까 네 그렇게. 올해면은 지금 그래도 4개월 그쵸. 정도 남았으니까 그 중에 어딘가 나타날 겁니다. 와!
진짜 제발 한 번만.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한 번만 같이 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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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신남 아까 혹시 이수진 씨도 선배님도. 아 저희 네. 키스요. 어 일단 네 올해 안에는 그래도 만나 뵙. 뭐야 뭐야 그럴까?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꼭 지금 4개월 남았어요 선배님. 네, 아 저희도 이제 올해 14주년이 8월 달 네, 28일 14주년인데 좀 지나고 이제 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아 딱 올해가 좋을 수도 있죠. 네. 올해는 진짜. 꼭 하고 싶어. 저는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또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 또. 되고. 네. 네. 아, 저를 포함한 네. 저를 포함한 많은 팬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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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 늦을래 꽃가루를 날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문자들이 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 또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윤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본 팬사인회의 주인공이 8년 전에 니콜 누나였어요. 그 전까지 소심하게 집에서만 덕질을 하던 제가 그날 이후로 열심히 덕질하러 쏘다녔습니다. 엄마야. 니콜 누나 덕분에 새로운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네. 이게 진짜 집에서만 있다가 나를 꺼내서 이렇게 누군가가 그쵸. 누군가를 이렇게 응원하게 되고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 윤재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니콜 선배님. 아 역시. 새로운 행복을 알게 되었다고. 아 아니요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만들어 와줘서 이렇게 새로운 앨범까지 나와주시니까 디스트 싱글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것도 읽어드릴까요? 네. 김노아님, 네. 수연님, 작년에 지하철역에서 수연님을 만났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었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수연님이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조심스레 다가가 신수연님 맞으시냐고 무릎 어디 맞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많았던 곳이어서 수윤님이 잠시 기둥 쪽으로 옮겨 이야기하자 하셨고 1, 2분밖에 안 된 수다였지만 오랜만에 본 이웃같이 너무 편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네요. 와~ 대화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네, 기억이 나죠 저는 이날. 와 그래요? 네 이때 아마 잠실역에 그 버스 기다리는 데일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좀 대화도 좀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와! 근데 so sweet. 왜냐면 이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그쵸. 또 이분 저 말고 저는 사람 없는데 네. 옆에 분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서 대화도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so sweet. 이러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아니 근데 와서 저한테 알아봐 주시고 말 걸어 주시면 너무 좋죠. 저는 아,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물어보기도 누가 봐도 하고. 근데 선배님 맞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도 일단 물어보자마자 목소리 들으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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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았어. 혹시 신수연님 맞으세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부터 이제 선배님이네요. 벌써 와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거부터 이제 선배님이시죠. 아 느낌이 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알아봐 주면 너무 좋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마스크 한번 이렇게 살짝 내려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잊지 못할 추억들 두 분께 남겨주셨네요.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 윤예린님께서는 두 분 다 아이돌로서 연차가 10년 이상 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7년차 직장인인데요. 연차가 쌓이 보면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예전엔 이틀 걸리던 일이 이제는 몇 시간 안에 끝날 때가 있어요. 수연 씨, 니콜 씨도 연차가 쌓이면서 아이돌 활동하는데 좀 수월해지셨나요? 예전에는 뮤직비디오 찍는데 24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뭐 12시간이면 다 찍는다던가 녹음하는데 3-4일이 걸렸다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끝나고 그런 것이 있는지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 옛날엔 녹음 좀 더 막 3-4일 했다면 근데 몇 시간 한다면 이제는 딱 그 최상의 컨디션이 언젠지 알아서 아~ 그리고 맞아요. 뭘 먹어야 최상의 컨디션이 나은지도 알고 맞아요. 저는 딱 돼지고기 아~ 2.5인분이거든요. 네, 녹음하기 전에 고기 2인분 반 먹으면 한 3-4시간 가요. 우와~ 네, 제가 딱 제 거를 다 알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거 그냥
이제 마음쯤에 하고 다 가는 거죠. 제이. 극제. 되게 디테일하시다. 네, 되게 디테일해진 거죠. 음식 양까지 있으면 진짜 디테일한 거예요. 2.5인분을 딱 그렇게 시켜서 공기밥 하나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 먹으면요 그냥 쭉 가요. 그냥 4시간 동안 그냥 녹음이 쫙 가요. 저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디테일하시면 처음 그러니까. 봤어요. 아, 멋지다. 네,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막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네, 원래는 사실 원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뮤직비디오도 막 그쵸.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번 특히 이번 솔로 앨범 준비할 때는 사실상 이제 이게 상황마다 또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솔로 앨범이고 유키스로서도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에이. 앨범이기 때문에 욕심을 진짜 많이 내서 진짜 중간에 쉬지도 않았어요. 많고. 일부러. 그래서 메이킹 영상 같은 것도 뭐 팬들한테 줄 선물 그 폴라로이드 같은 것도 한 40장 50장 계속 찍고 중간중간에 엄청 달렸네요. 네, 근데 이게 상황마다 또 다르고 수월해진 거라고 하면 이제 대충 그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전날에 뭘 절대 하면 안 된다는 확실히 알아요. 나의 컨디션이나 이런 걸 제일 네. 잘 아시는 좀 덜 피곤한 다음날 덜 피곤한 방법이나 아니면 좀 얼굴 이쁘게 나오는 이쁘게 안 붙는 방법 이 정도는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약간 노하우들은 생겼지만 그렇죠.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있고 예. 선배님 아예 이제 노하우를 다 터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 1년이 이 선배님과 후배의 차이 1년 차이 이렇게 크군요. 역시 와 저는 지금 많이 배워가겠어요. 지금 몇 년 차이 공이복을 핑계 와 지금 제가 선배님과 7년 정도 차이가 나서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7년, 6년. 아, 진짜요? 지금 1년 차이도 이 정도면 저는 뭐 태어난 응애 응애. 아니. 응애 응애. 네. 요즘에 다 프렌드예요. 아니. 응애 응애. 응애 응애. 네. 또 이명민님께서는 곡 준비하고 녹음할 때 가수들은 징크스가 있다는데 혹시 수현 씨랑 니코 씨 징크스 있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제주고기 2.5인분 못 먹으면은 네. 징크스인가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살짝 이게 더 심해진 이유가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엔지니어 오빠가 코라 밥 먹었어? 그래서 네 뭐 먹었어? 그래서 저 오늘 샌드위치랑 스무디 먹었어요. 나와. 이러는 거예요. 네 소리가 좀 단단하지 않고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너 나 그게 뭐야? 그게 밥 아니야? 나가서 제대로 먹고 들어와. 그 아예 그냥 부스에서 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한식을 먹고 밥힘이랑 막 고기 먹고 막 제대로 먹고 들어왔더니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거지. 그래서 와 이게 파형이 다르잖아요. 약간 힘이 자체가. 네. 그래서 맞아,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확 생긴 거예요. 그한번 이후로 네, 그 생기면서 좀 네, 나의 최고의 컨디션은 항정살 혹은 삼겹살 2.5인분 네. 공기밥. 네. 플러스 공기분 한 네. 그릇. 딱 그게 생긴 거예요. 사실 그 이후로. 근데 항상 그게 한 3, 4시간 가더라고요. 와. 네. 만약에 더할 거면 햄버거 추가. 아, 햄버거 추가까지. 와. 디테일하시다. 와. 저는 반대로 녹음할 때 뭘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무릎 가볍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좀 몸을 가볍게 하고 노래를 해야지 잘 나오는 편이라서 네. 뭘 먹으면 자꾸 이게 위가 안 좋나 자꾸 뭐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이 중간 너무 먹지도 먹으면 안 되고 에이.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부럽다. 저는 막 배고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누가 배를 확 누르면서 막 발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이 네. 없고 네. 또 너무 더부룩하고 네 저는 더부룩해서 안 먹고 녹음하는 편. 근데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는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은지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우리 문자 읽어주실래요? 네 김선범님께서
니콜님, 약 5년 전 여름에 청담동에서 봤는데 운동복 입은 모습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예쁘시더라고요. 아~ 말 걸고 싶었는데 숨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보내셨습니다. 운동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네. 제가 사실 뭐랄까 그때는 이제 청담에 살고 있었는데 네. 정말 거의 맨날 평일은 거의 운동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말 걸으셨으면 사실 제가 민망했을 거예요. 뭔가 너무 막 땀 절절절 흐르니까 아~ 그랬으면 아, 근데 너무 뭐 괜찮았지만 아, 근데... 말 걸어도 엄청 괜찮으시고 다음에 보시면 말 걸어주세요. 다음에 아~ 보시면 네. 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선배님 너무 귀여워요. 네. 선배님 그럼 혹시 다음 아, 네. 문자도 하나 네. 8640 저도 인생 첫 덕질이 수연님인데 어? 이제 2년 반 차예요. 덕질하면서 그동안 안 해본 것도 해보고 팬사랑 공방도 가봤는데 왜 사람들이 덕질하면서 행복을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 하트 하트 하트. 와, 근데 진짜 좋으시겠다. 이제 2년 반 차신데 앨범도 솔로 앨범도 나오시고 아, 근데 많이 그러니까 많은 지금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소속사가 여기 새로운 소속사 옮기기 전에는 혼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앨범이 나오고 이런 기약이 사실 없었는데 또 이제 혼자 뭐 뮤지컬도 하고 했을 때도 많이 응원하러 와주시고 또 기다려주셔가지고 좋은 앨범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또 애정이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뭐 팬사도 그렇고 음악방송 때 오시면 더 진짜 너무 감사해서 뭘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네 맞아요. 아까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멋있고 귀여우니 감사합니다. 어, 만남의 해피니스 아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우 진짜 엄청 빨리 간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끝인사 또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네. 어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사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피니스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네.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종종 여러분을 이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이제 얼굴 많이 비출 거고요. 어 더 좋은 소식들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수연님. 아, 네. 어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영스 가족분들도 뵙고 우리 웬디님도 뵈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니콜 선배님과 또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진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에너지 많이 받아요. 정말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 왔다 가면 진짜 에너지 많이 생겨서 너무 화사해요.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소주 요정이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음악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노래 많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키스미 내 사랑들. 카메라 저기 있었지? 맞아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지. 저는 이제 선배님들의 솔로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아유. 또 이제 이번 연도 안에 또 네. 선배님들 완전체로 또 아, 나올 수 있는 모습 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나하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음악방송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활동도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3부 끝곡으로는 우리 수원 선배님과 니엘 선배님의 My Friend 들어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뻔한 레퍼토리 한 잔의 추억 우리 어쩌다가 어른이 에러 에러 에러